2차 세간 유의지사를 기상을 가견이며 기공을 가험이니 또한 세상을 세간이라고 말합니다. 세간에 한이 있는 일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 대자연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 겁니다. 만들어짐이 있는, 함이 있는 그러한 일들은 예를 들면 인간 사는 다 그렇죠. 집을 짓든지 탑을 쌓든지 절을 짓든지 무슨 큰 사업을 하든지 그런 것은 그 본향을 가히 볼 수가 있고 그것은 그만치 유형적으로 나타나죠. 한 건 마치 예를 들면 탑을 한층 돌로 쌓았다면 한층이라고 하는 것이 모양이 나타나죠. 두층 쌓으면 두층이 나타나고 나무로 탑을 만들면 목탑 형상으로 나타나고 돌로 탑을 만들 경우에는 석탑으로 나타나고 금으로 탑을 만든다면 금탑으로 모양새가 보이죠. 그래서 그 모양을 가히 볼 수가 있고 그 공력을 가히 징험할 수가 있나니 그마치 한 건 마치 노력을 한 건 마치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공이란 말은 효과입니다. 공효. 그 공격이 나타난다면 공로가 많은 공을 들여서 하면은 많이 나타나고 또 작게 공을 들이면은 작게 나타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새마을 사업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공이 천추에 빛나죠. 뭐든지 약소국가나 또는 개발 도상국가에서는 다 새마을 사업을 전부 다 본받지 않아요? 그와 같이 그 공력이 그 공로가 공효라고 해도 되고 가히 징험할 수 있다. 징험이란 말은 효험이 나타난다 말이죠. 인득 일사의 탄기 희유로다. 사람들이 그 하나의 일을 얻음에 그 희유함을 찬탄하도다. 어떠한 일을 하나 이룰 때 그야말로 감탄을 하지요. 참으로 희한하다고 그렇게 이루고 보니까 대단한 그런 성공이 빛나는 업적이 있다고 그걸 희유하다고 찬탄한다 말이죠. 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탄복하는 것, 찬탄해서 그것이 참으로 놀랍다고 감탄한 거죠. 희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기 드문 것을 드물 짓자요. 보기 드문 것을 찬탄한다 말이죠. 감탄한다 말이죠. 그러나 아차 신종은 무형 가관이며 무상 가견이요. 세상의 유의법은 유의의 모든 일들은 그 모양새나 그 어떤 공적을 다 볼 수가 있고 나타나서 그야말로 한 건 마치 큰 효과가 두드러지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차 신종은 우리 이 마음은 마음짜리는 말이죠. 마음을 신종이라고 해요. 마음이 우주 만유의 근본 어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뜸종자 마루종자 마루란 말은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머리. 그러니까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신종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가장 천지 만물 우주 만유의 머리가 된다 해서 머리종자를 쓴 거죠. 어떤 종자? 종갓집 가듯이 우리의 이 나의 마음자리는 무형 가관이며 형체를 가히 볼 수가 없어. 마음은 뭐 아무리 닦아서 마음을 밝혔다 해도 모양새를 볼 수가 없잖아요. 마음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또 형상을 가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밑에 상자나 위에 형자나 비슷한 건데 글로 이제 꾸밀라니까 두 구절로 만드니까 그렇게 무형가관 무상가견이라. 상자는 내나 상태라 해요. 상태. 상태나 형상이나 비슷한 거죠. 같은 거죠. 그 상태를 가히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언어 도단이요 치명 처멸이니 말의 길이 끊어졌단 말이죠. 말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말의 길이 끊어졌어요. 또 치명 처멸이라. 마음이 가는 그 자리까지 없어졌단 말이죠. 치명체멸. 치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죠. 생각도 끊어지고 말도 끊어졌다는 불가사의죠. 불가사의를 그렇게 말합니다. 불가사, 불가이. 말할 수도 없는 것을 불가이라고도 하고 이걸 이제 줄이면은 불가사이라고 그러지요. 가이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 불가사이를 불가사라고도 하고 불가이라고도 하는데 그 말을 언어도단 치명체멸이라고 합니다. 말로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이건 불가이죠. 가히 의논할 수 없다.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치명처멸이라. 치명이라서는 마음이 가는 거니까 생각을 말한 겁니다. 불가사, 가히 생각할 수 없다는 것. 그 말을 이렇게도 말하죠. 담담 원망억 교회. 아까 것이 저기 번역해 달라고 하는데 바로 나왔는데. 공공 적절어 이천이라. 담담이나 공공이나는 형용사지요. 언어도단이나 치명체면이나 같은 말이죠. 담담하여. 담담이라는 것은 지극히 청정한 거예요. 맑을 담자. 맑을 잠이라고도 하지요. 담담하여. 잠잠하여. 맑고 맑아서 지극히 청정해서 말이 교회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한 것은 말로서 설법하신 부처님은 팔만 장교가 교회죠. 교가 엄청난 바다와 같이
물바다, 풀바다, 또 사람바다, 인산, 인해. 그렇듯이 교도 엄청나게 넓고 크고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바다라고 말한 겁니다. 교회는 말로서 했지만은, 그러나 말이 끊어진 그러한 도리를 부처님 설법, 부처님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고 맑아서 말이 교회에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이 어느 도단과 같은 말이죠. 불가사의 도리죠. 공공적절의 이천이라. 공하고 공해서, 비고 비어서, 의천에 오르리 자, 의천의 말, 생각의 종재기 자체가, 자체적 자는 생각을 가리킨 겁니다. 생각이 의천에 끊어졌다. 의천이란 말은 의미가 하늘과 같이 높다 해서 의천이라고, 의천이나 교회는 하나의 소르라요. 의천 대각국사 그 의천이라고 말을 이름으로서 의천이라고 했었죠. 의천이나 교회는 하나 수래요. 교회는 부처님의 팔만 대장경을 교회라 하고, 의천은 팔만 대장경에서 설명한 깊은 의미, 진리, 진리가 의천이죠. 그러니까 불가설, 불가사, 말할 수도 없고 또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죠. 불가설이나 불가이나 같은 말이요. 말씀설자, 가히 말할 수도 없고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언어도단 치명체매란 말이에요. 그 자리는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고 말이 끊어졌다 해서 언어의 도가, 여기서는 이 도는 길도자요. 말의 길이 끊어졌다. 치명체매라는 것은 마음이 가는 가랭자, 마음이 가는 곳도, 마음이 가는 것은 생각인데 생각도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생각으로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말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 불가사의 마음자리, 그 진리의 자리는 형체를 볼 수도 없고 상태를 볼 수도 없어서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 가는 것도 끊어졌다 말이죠. 없어졌다 그 말이죠.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마음이 가는 곳에는 생각이 따라가는 거죠. 생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로 천마 외도가 해방 무문이요. 석범 제천이 칭찬 불급 이온. 그러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깨달은 부처님이나 부처 자리나 본래의 마음 자리, 심종 그 자리는 천마와 외도가 해방할 문이 없단 말이에요. 천마는 천상의 바구니라요. 천상의 바구니와 또한 불교를 믿지 않고 불교의 이단, 다른 이교도가 외도지요. 마음밖에 성품밖에 도를 구하는 그런 천마와 외도들이 정법을 해방을 하지요. 마음자리 그 진리를 해방을 아무리 해봤자 해방할 문이 없단 말이죠. 해방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문이 없단 말은 길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물로가 없단 말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을 하는 건데 해방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해방할 문이 없다 말이죠. 들어갈 문이 없다는 그 말과 같이 해방할 수 없다는
그 말이죠. 해방할 문이 없단 말이죠. 천마와 외도는 보통 해방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나 정말 진리의 자리는 천마 외도들 해방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불가능이란 말이죠. 해방을 못한다고 말이죠. 할 수 없다는 거죠. 석범 제천이 칭찬 불급이요. 석범이란 말은 제석천왕을 석이라고 합니다. 제석천왕이나 사천왕이나 범이라고 하는 대범천왕. 세계천은 전부 다 범천왕이죠. 그러니까 제석천왕이나 또는 대범천왕이나 그러한 모든 하늘들이 그분들은 부처님 법을 받들고 마음의 진리를 굉장히 숭배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칭찬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단 말이죠. 금강경에도 그 인욕선인한테 석가모니 과거 전생에 인욕선인이 되었잖아요. 인욕선인을 가리왕이 갈기갈기 막 칼로 막 난도질을 하고 말이죠. 굉장히 인욕선인을 막 피해를 줬었죠. 그런데 나중에 제석천왕한테 나와가지고 약으로 발랐죠. 그러나 석가모니 그 마음 자세는 약으로 발라준 제석천왕을 고맙다고 하는 생각도 전혀 없고 또 가리왕이 자기 몸을 그렇게 갈기갈기 난도질을 했다 해서 그 가리왕을 밉게 보는 원수로 보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 아주 여기서 말하는 그 천마와 외도가 해방할 수가 없다는 것은 가리왕과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석천왕이 약으로 발라 주었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보거나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끊어진 그 상태가 바로 인욕선인의 깊은 마음자리죠. 그와 같이 제석범천의 모든 하늘들이 그 진리의 마음자리를 칭찬한들 거기에 못 미쳐간다. 칭찬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칭찬할래야 미치지 못할 것인데 항 범부 천식지 유가 기릉 방불가 하물며 범부 천식의 무리가 그 등이 방불하겠느냐. 그 전에 이걸 한 것도 같은데 했었잖아요. 범부대로 옅은 무리들 깊이 알지 못하는 박지 범부들 박지 범부대로 무리 유자로 봅니다. 그럴 유자가 그 능에 방불할 것인가. 방불이라서 비슷한 것을 방불한 건데 근사한 거 방불한 거 방사한 거 거기에 가까이 근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접근을 못한다 말이에요. 범부 천식들은 거기까지 아마 한 것 같아요. 비부라 정화가 언지 창해지 활이며 야간이 하릉 사자지 후와 야간인데 관자 다른 자 또 하나 더 붙었네요. 야간이라는 동물이요. 한자는 없애야 할 글자가 공연시 더 있네요. 야간 이자가 있죠. 이자인가 뭔자인가 또 하나 더 붙었죠. 이렇게
하나 더 붙었지요. 이 자는 없앨 자요. 야간. 이 자만 들면 됩니다. 이 간자는 인쇄한다고 할 때 무슨 출간한다고 그 간자지요. 비부란 말은 슬프단 말이죠. 감탄하는 감탄사입니다. 부자는 어조사요. 여기서 해석을 안 합니다. 묵자, 묵자택이에요. 슬프다, 비부라, 정화가 은지 창해지 하리며. 우물 안에 개고리이죠. 우물에 개고리가. 개고리 아자요. 은자는 어찌언자. 어찌 창해의 넓음을 알 것이며. 우물 안은 굉장히 좁지 않아요. 우물 안 좁은 곳에 사는 개고리들이 어떻게 넓은 바다의 넓은 것을 알겠느냐. 창해란 말은 푸른 창자, 푸른 바다, 큰 바다를 창해라고 합니다. 큰 바다의 넓은 것을 어떻게 알 것이며. 야간이 하릉 사자지 후와 야간이라는 동물이, 야간이라는 짐승이 말이죠. 어찌 능히 사자의 울부짐을 하겠느냐. 사자같이 소리를 우렁차게 못하지요. 야간이라는 것은 여우 같은 동물이라요. 동양 이쪽에 중국이나 한국이나는 야간이라는 동물이 없죠. 인도에는 야간이 있는데 야간과 비슷한 동물이 동양에서는 뭐가 있느냐? 야호가 있죠. 야호라고 여우를 야호라고 그럽니다. 여우를 여우 곧자 산에 가서 야호 고함 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산이 고요함을 좋아하는데 괜히 산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쓰레기는 쓰레기는 다 버리고 가서 소리를 질리면서 야호 하고 부르면은 산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자기 기분 좋다고 말이죠. 높은 정상에 올라가면은 산에 가서 막 떠들죠. 산은 싫어해요. 산신도 싫어하고. 고요한 것을 왜 고요 적정을 깨트리냐 말이요. 야호 하지 말아야 돼요. 산에 가서. 산은 고요하고 단정하고 정숙하고 엄격하고 신성하고 굉장히 산의 공기는 좋잖아요. 사람들이 괜히 다니면서 더럽힌다고 오염시켜요. 산에 가서 일요일만 되면은 저 도봉산이 저쪽에 삼각산이니 서울 사람들 많이 다니더만. 다니는 것은 참 좋은데 말이에요. 건강하고. 뭐대로 다니면서 막 쓰레기는 막 깡통도 막 버려놓고 막 쓰레기 오물을 막 버려놓고 누가 뭐 산에다 그런 거 버리라고 하간데 말이에요. 산은 깨끗하고 신성하고 굉장히 좋은 건데 말이에요. 아니,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더 하더라고요. 종교 믿는 사람은 더욱더 모범적으로 잘해야 할 건데. 김일성이 이제 금강산이나 묘향산에다가 자연석을 전부 다 파괴해가지고 김일성 뭐 이름 새기듯이 말이에요. 그거 천하, 천추에 아주 나쁜 짓을 하는 놈이 김일성이라고. 옛날에 뭐 김일성 전에 광개토왕이나 뭐 세종대왕이나 그 나라 태종 무열왕이나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했어요. 공유하시 그 돌에다가 막 이름 새기고 한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름 새기려면 지우면은 지우려고도 힘들고 보기가 싫잖아요. 바위가 돼 자기 건가 말이에요. 바위는 바위대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그 하나의 생명체인데 말이에요. 왜 거기다가 이름 새겨가지고 김일성이니 뭐 김정일이니 요새기냐 말이에요. 영 몰상식한 사람들이요.
내 말 들으면 각성 죽일놈이라고 할 거지. 응? 안 좋은 소리 건다고. 그러나 바른 말은 해야 되지. 야호라고 하는 것이 내나 야간이라요. 못난 동물인데, 못난 동물이 어떻게 위대한 사자, 사자라서는 백수 중에 왕이고, 사자는 참 특징이 범보다도 더 위험이 더 있는 놈이 사자요. 범도 사자 앞에 좀 꿀리지요. 그런데 범이 크고 사자가 적으면은 같이 싸운다고 하던데요. 싸워서 어떤 놈이 흰새 놈이 이기겠지요. 범도 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지요. 이쪽에서는 범이고 저쪽에서는 시베리아 쪽으로 저쪽 인도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사자 아니요? 그런데 사자가 특징은 사자의 힘줄로 검고줄을 만들면 그걸 튕기면 다른 힘줄로 만드는 검고줄이 툭툭 다 떨어진다거든. 그리고 사자는 파리도 책에 나와 있어요. 파리도 사자 고기를 못 먹어요. 사자가 죽어서 뜯더라도. 또 다른 짐승들도 사자 고기를 뜯어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뭐가 사자 고기를 먹느냐? 사자는 몸속에서 그 벌레가 생겨요. 사자 신중충이. 사자 몸에 나오는 그 몸에 생기는 벌거지, 벌레가 자식 사자육이라. 사자의 고기를 먹지 다른 동물들이 감히 사자의 고기를 얼씬도 못해. 죽어도 그렇게 겁이 나는가 봐요. 응? 겁에 질려서 다른 동물이나 파리나 그런 것도 사자 고기를 못 먹는다. 사자 몸에서 나오는 벌레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사자의 특징 아니요? 사자는 또 목털미가 목이 커지요. 이 하체보다 상체가 커가서 소리가 구렁차지 않아요. 그래서 웅변 자라고 말 자라고 설법 자라는 것을 사자 후라고 하잖아요. 야간 같은 못난 동물이 어떻게 사자 같은 그런 큰 울부짖어 사자 후를 어찌 능히 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 천마와 의도에다 비유를 한 거죠. 지금 범부 천식의 무리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고지 말법세 중에 문차 법문하야 생 희우상하야 신해 수지자나. 그러므로 알아야 할 것이니 말법 세상의 가운데 부처님의 법이 천년 동안은 정법이라 하고 또 천년 지나서 또 천년 동안 2000년 동안은 상법이라 하지요. 정법 다음에 상법. 상법을 지나면은 말법이에요. 이게 1000년이고 상법도 1000년. 그다음에 이제 말법은 그 다음으로 이제 말년이요. 말법은 일말년이요. 그러니까 불법이 기껏 해봤자 만 2000년이요. 말법이 꽤 많죠. 지금은 말법이에요. 말법 시대에 오면은 사람 근기가 도에 좀 멀다는 거죠. 부처님 가까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더 좋고 도를 닦기가 부처님 시대보다 멀어질수록 도 닦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법에는 교리 행과가 다 갖췄고 상법에는 교리 행만 갖춰져 있고 말법에는
행과는 전혀 없고 교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기껏 해봤자 교리 정도 아는 거지 누가 뭐 사과를 육신통을 증거한 사람 잘 없잖아요. 그래서 말법에 태어나는 게 더 안 좋아요. 말세라고도 하지요. 말법을. 그러면 말법 1만년을 지나면 뭐가 이제 있겠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소승법이나 조금 있다가 없어져요. 그냥 석가모니 불법이 세상에 유야무야. 석가모니가 탄생하기 전에 가섭불이 있었잖아요. 그 가섭불도 석가모니 당시 때만 해도 가섭불로 불법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유도들만 판을 쳤지요. 그와 같이 석가모니 불법도 말법을 말년 지난 다음에는 유야무야 이제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미타경 연불법만 조금 세상에 전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이 불매로 사천년만 되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불매로 사천년 경에도 스님들이 가사라고 해봤자 초상난 집에 요즘 리본같이 조그만치 여다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다른 경전도 다 없어지고 그 시대는 아미타경만 아미타 연불법만 남아가지고 극락세계 왕생하도록 하는 그 법만 세상에 좀 전하다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말법 시대는 안 좋지요.